플루토 사운드 그룹의 사운드 슈퍼바이저이자 20년차 사운드 디자이너 이성준입니다. 네, 저희 플루토 사운드 그룹은 1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영화팀과 광고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력 9년차의 오디오 포스트 프로덕션입니다. 극장용 영화와 OTT 콘텐츠, 드라마 등의 사운드 디자인과 광고와 예고편의 사운드 디자인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이란 촬영 이후에 이루어지는 편집, CG, 믹싱, DI 등의 후반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오디오 포스트 프로덕션이란 이 포스트 프로덕션 중 사운드를 녹음하고 디자인하고 믹싱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네, 저희는 아비드 S4 시스템즈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툴즈 HDX 시스템, HD 마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극장용 스피커, 그리고 니어필드 스피커까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테레오 5.1 서라운드, 7.1.4 돌비 애트모스까지 믹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프리랜서 활동을 오래 하면서 다양한 녹음실에서 다양한 아비드 제품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디콘맨드와 디콘트롤도 종종 사용을 했었고, 그 이전에 프로컨트롤부터 아비드 컨트롤러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항상 작업을 하면서 이 에디트 윈도우를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S4나 S6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웨이브폼을 같이 표현을 해주잖아요. 물론 이제 그 레벨 메터도 다양한 스케일로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는 좀이 디스플레이 모듈에 웨이브폼을 많이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에디트 윈도우를 보지 않고 이 디스플레이 모듈만 보고도 믹싱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채널 스트립 모듈과 한 개의 마스터 모듈, 그리고 조이스틱 모듈 총네 개의 베이에 16페이더 시스템을 구성해서 사용 중입니다. 이 구성은 컴팩트하고 실용적인 배치를 고민했던 결과고요. 파이널 믹싱 시 메인 믹서는 중앙에서 메인 유닛으로 컨트롤을 하고, 좌측의 채널 스트립 모듈과 우측의 채널 스트립 모듈을 각각의 믹서들이 함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화 및 드라마 작업을 하다 보면 영상 편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콘솔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콘솔 오토메이션 데이터들을 일일이 다 편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툴즈를 기반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녹음실이라면은 아비드 콘솔을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S4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이 방은 마디 인터페이스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MTRX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룸 하나를 7.1.4 돌비 애트모스 믹싱이 가능한 공간으로 리뉴얼을 했는데요. 이곳에 MTRX 스튜디오를 세팅을 했고 DAD맨을 처음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원유 인터페이스 하나로 다양한 인아웃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사용을 하던 모니터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을 다 이번에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 하나로 모니터 컨트롤, 토크백 이런 기능까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매우 만족해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뮤지컬 실황을 촬영해서 극장 개봉용 영화로 제작된 작품을 믹싱했었는데요. 현장 실황을 멀티트랙으로 레코딩했고 그 소스를 활용해서 5.1 채널 믹싱 작업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뮤지컬 오케스트라, 그리고 밴드, 플레이백 음원, 그리고 효과음, 그리고 또 배우별로 이 수많은 마이크들의 트랙 소스들이 있었었는데, MR을 미리 스템별로 프리믹스를 진행을 했고, 프리믹스를 진행해서 스템을 줄여도 상당히 트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기를 스템별로, 그리고 보컬별로, 그리고 앙상블도 남녀 나눠서 채널 레이어링을 해서 다양한 레이어링을 계속 필요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수시로 넘겨가면서 믹스를 했던 작업이 아비드 S4를 활용해서 작업 시간을 줄여주고 또 퀄리티 높은 작업을 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작업을 할때한 15분 정도의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던 몽타주 장면이 있었었는데, 이 영화 믹싱 스타일은 이긴 러닝 타임을 여러 번 플레이백 하면서 개별의 소리들을 다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그런 믹싱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작업을 해야 하는 이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인 믹서는 마스터 모듈로 센터에서 이제 다이얼로그를 잡고, 음악 스템은 이 왼쪽에 있는 페이더에 매핑을 시키고, 이펙트 스템은 우측에 있는 페이더에 매핑을 시켜서 이 세 명이 동시에 눈빛을 교환하며 한 번에 이 긴 장면을 믹싱을 했었던 이 기억이 저는 S4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짜릿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플루토 사운드 그룹의 이 믹싱 스테이지는 아비드의 장비들과 돌비 애트모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항상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뮤직 메트로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